요! 산시벽은 허물다. 센서 수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지만 전후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202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전쟁도 안 끝났는데 왜 재건회의를 개최하느냐,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후 준비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2023은 URC2023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URC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민간 고위급 국제회의로 2017년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여 우크라이나의 상황 편입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회의입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개혁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로 성격을 바꾸었는데요. 이번 6월 21일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60여 개국, 33개 국제기구, 천여 명 이상의 민간 지도자들이 참석하며 범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투자 은행 창설 등 G7이 보장하는 전쟁보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민간 기업들의 전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기업 협약에는 38개국 400개 기업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4,110억 달러, 한화로 531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을 추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7,500억 달러, 한화로 970조 원으로 추산하면서 우선 각적인 회복을 위해 매년 7조 8천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GDP의 2.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 재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최대 400억 달러, 한화로 5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방세계는 군사 분야 지원으로 800억 달러, 한화로 52조 원 정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중 절반 정도를 부담하였고요. 비군사 분야에서 500억 달러, 한화로 63조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국은 2억 5천만 파운드, 한화로 4,100억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고 30억 달러 규모, 한화로 3조 원 규모의 세계은행 대출에 대해서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향후 4년간 500억 유로, 한화로 71조 원 정도를, 일본은 76억 달러, 한화로 9조 8천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세상 무기에 지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여 이때까지 했던 모든 물자 지원을 도합해 3억 3천만 달러, 한화로 4,200억 원 상당의 돈과 장비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에 대해 국가별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각국과 기업들은 종전에 대비하여 재건 작업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번 회의의 의미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내용과 더불어 향후 안보 질서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이 일종의 뉴 마셜 플랜을 세웠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로 만들어 권위주의 체제와의 대결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후 재건 계획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2만 3천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와 300개 이상의 교량, 630만 킬로미터 철도망 및 41개의 철도 교량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루가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2025년을 전후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령 산하의 국가 재건회의를 창설하여 회복력, 복구, 현대화를 재건 사업의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신속한 회복과 복구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인프라 현대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1단계는 도로, 교량, 수도시설 등을 복구하는 등 긴급한 인프라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2단계는 임시주택, 학교, 병원 건립에 중점을, 3단계는 경제 회복, 디지털 인프라 확립, EU 최종 가입을 목표로 하는 모습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EU 편입 가속화, 친환경 인프라 조성, 국방력 강화, 전반적 인프라 복구 등으로 구분하여 15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발전시설 상당수가 러시아군 공격으로 파괴되어 전력망 복구는 향후 재건 사업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협의에 따라 2035년까지 그린 에너지 비율을 25%까지 올리기로 합의하였고, 원전 신규 건설, 수소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방위사업 측면에서는 구소련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군 개혁과 장비 현대화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재건에서는 미래 국가건설 차원에서 디지털화된 도시건설 등도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을 2032년까지로 보고 있고, 7,500억 달러, 한화로 954조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유
유무상 원조, 3분의 1은 장기 저리 차관, 3분의 1은 민간 협력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이라크 등과 다른 지역에서의 전후 재건과 비교해봤을 때 시사점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순히 인프라 복구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EU의 친환경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는 점이고요.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키기 위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OECD 개발 원조 정책과 연계되어서 투명성, 양성평등, 인권이라는 개발 협력의 보편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심한 나라인지라 이거 자체를 국제사회가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전후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막대한 무상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인데요. 당장 병원, 주택, 도로 등 시급한 인프라 복구는 우크라이나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무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은 무상 원조를 통해 인프라만 복구를 해두고 다음 계획부터 우크라이나가 돈을 좀 모으면 그 돈을 바탕으로 복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농지의 사유화, 다수 공기업의 민영화, 외국 자금의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신설, 곡물과 광물 수출을 활용하면 필요한 자금은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넷째는 국방력비 방위 사업의 강화 측면을 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이기더라도 러시아와는 장기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첸 전쟁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도와서 우크라이나군을 강화해주려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제 무기체계를 전부 다 서구의 무기들로 대체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한국이 담당한 분야가 많습니다. 일단 한국은 이라크 재건에서의 수준 높은 인프라 건설 경험도 많고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가성비 좋은 무기들이 많아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방문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였는데요. 일단 확정된 것만 66조 원 규모가 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5천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무형적인 요인을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서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을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히기로 했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로는 소형 모듈 원전, 공항 재건, 건설 기계, 철도 차량, 정부 기술 등 약 40조 원 규모의 민간 주도 재건 사업과 리비우의 스마트 시티 건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재건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파괴된 카우카 댐에 대해서도 수자원 인프라 재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책을 맡은 상황이죠. 사실상 서방 세계에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뉴 마셜 플랜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처럼 우크라이나를 키워서 EU에 가입시키는 등 서방 세계에 완전 편입시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혹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서 다시는 일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